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 오늘은 제가 8월 15일 광복절 음악회에 여의도에서 하는 그 음악회에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토요일 주말이지만 리허설을 하러 가는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리허설 이제 가서 오케스트라랑 노래 맞추고 또 드레스 이제 소위 가봉이라고 하죠. 드레스 한번 또 입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한번 오늘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 얼굴이 엄청 부은 것 같아요. 요새 계속 먹고 집에서 계속 쉬었거든요. 그래서 팽팽해졌습니다. 여러분, 저 그럼 운전해서 일단은 2대 드레스 샵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봬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드레스샵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 놓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챙겨가지고 제가 주로 오는 아니 마이크를 안 갖고 하나도 안 돌렸구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니야? 예, 저예요. 허승진 교수님. 허지연으로 개명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뭐 맨날 보이시고 그러세요. 아니, 맨날 그런데. 드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쁜 거 너무 많다. 아, 노란 드레스. 보라. 첫 번째 드레스 입었습니다. 약간 한국적인 한복 같은 느낌의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의 그런 레드 드레스인데 너무 예쁘다. 아유, 교수님이 예쁘니까 더 예쁘다. 우리 윤스 여기 사장님은 너무 말씀을 좋게 들려가지고 예뻐. 마스크 소녀 같아. 너무 예쁘다. 네, 소녀 같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머리만 총총 따면은 머리를 정말 17살, 19살 소녀 같아. 근데 그날 머리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올릴까? 이거를 입으면은 이렇게 따가지고 밑으로? 네, 밑으로 이렇게 하면 해야지 얘 컨셉에 맞지 않을까? 올리는 거보다 그게 더 어려 재밌겠다. 보이니까 이렇게 반 묶음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 진짜 우리 반 묶음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도 총총총 따가지고 되게 어려 보이겠다. 이렇게 따가지고 요 넘기고 여기도 따서 이렇게 하고 네. 거기 선생님 잘 하시니까. 네. 아, 예뻐. 예쁘대요. 예쁘세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한번 입어볼까요, 또? 보는 사람도 행복할 것 같아. 아, 정말. 우리 교수님 보는 사람도 행복할 것 같아. 정말요. 짜자잔. 두 번째 드레스. 예쁘셔. 다 너무 예뻐요. 내 눈에. 내가 입고 내가 예쁘다고. 정말 예쁘니까.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셔. 너무 솜씨가 좋으셔서 너무 다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아, 예뻐. 뒤태가. 뒤태도 예뻐. 이렇게 해서. 옆모습도 예뻐. 예쁘다. 가려주면. 진짜 여기 팔 약간 가려주니까 훨씬 예쁘셔. 제가 그래도 자신 있는 게 어깨선이거든요. 어깨선이 너무 예뻐. 어깨선이. 덩그스름 아래 계란 이렇게 덩그스름 아래 너무 예쁘시다. 아, 여기 이거 색깔 저는 처음에 색깔이... 너무 밝아서 좀 그랬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빨간 레드 원단도 있어서 레드 원단으로 했는데 한 사람 다른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사가고 요 체리색 원단으로. 맞아요. 이거는 약간 체리색? 체리야. 체리 체리색 같아요. 예쁘다. 너무 예뻐. 빨간색보다 더 예뻐. 그래요? 그럼. 빨간색보다 더 예뻐.
아 참. 뭘로 정해야 될지 고민. 일단 두 번째 드레스. 두 번째. 윤수. 여기 어 이대 앞에. 이대 앞에 윤수. 윤수. 굉장히 오래됐다고.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 너무너무 예뻤어. 드레스고 뭐고 그냥 다 천정부지로. 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가격 많이 올랐어. 그거 아까 부도난 집 그 브라자도 그거 앞에 찍는 사람이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부도났대. 그 나기 전에 내가 100개 하는데 90짜리 제일 큰 거 하나뿐이 안 돼. 10개 뿐. 다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유 이뻐라.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건 다 이렇게 조절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네 이거 근데 조금 큰 거 같긴 해요. 다 이제 조절해야 돼. 이거 지금 뒤 위에도 잘 안 꼽았어. 뒤에 그럼 지퍼로 해서? 어 저 허리도 이렇게 해서 예뻐. 기장도 이렇게 많이 안 길고. 이거는 패치를 아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우리 사장님의 신작. 신작 맞아요? 신상 그럼. 정말 이게 단계까지 얼마나 고뇌를 했는데. 와 예술 작품이에요. 너무 예뻐요. 아, 예쁜 드레스. 와 진짜 예쁘다. 비링 넣고도 너무 너무 예쁘게 넣었어. 아 너무 예뻐요. 비싼 진짜. 새로 나온. 너무 예쁘다. 교수님 마음이랑 똑같아. 색상이 너무 소녀소녀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대요? 아, 예뻐, 진짜 예뻐. 예뻐요. 오. 진짜 예쁘시. 정말 예쁘다. 다 갖고 싶다. 다 갖고 싶다. 다 갖고 싶어. 야 예쁘다. 아 예뻐라. 정말 예뻐요 이거. 진짜 예뻐요. 저는 이거 이번에 안 빌리지만 누군가 와서 이거 입으세요. 진짜 예뻐요. 와, 제 유튜브 보고 오셔서 이거 하시겠다면 아마 잘해주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 너무 예뻐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민트색, 이 민트색 드레스.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어머머머머. 얼굴을 화사하게 딱 만들어준다. 예쁘다. 진짜 훌륭하시다. 이런 걸 만드시는 거 보면. 감사해요. 진짜. 어, 예뻐요. 진짜. 어떻게 어떻게 찍어야 돼? 입으니까 더 예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거기에서 내가 거실을 입어가지고 또 하나 해놓은 거 아주 완성 안 됐는데 한번 입혀봐야 되겠다. 원장님이 자꾸 입어보라 그래서 자꾸 입고 있는데. 네, 모델이 와 이것도 진짜 예뻐요. 모델이 좋으시니까.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탐난다. 여기 와 이 팔에 딱 걸쳐지는 이 라인이 완전 지금 원장님이 계속 입어보라 그래서 지금 계속 입고 있거든요. 어, 월요일날 입을 거 이미 정했는데. 어, 근데 진짜 예쁘네요. 어, 이거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이거는 약간 와 섹시하면서 이게 체형의 결점을 잡아주는 그런 옷이네. 연못. 와우. 와우 드레스 모델입니다 제가. 완벽한 모델. 드레스 모델입니다 제가. 완벽한 모델. 자 이거 이제 더 이거 2탄 2탄 해놓는데 저것도 입어보시오. 짠. 벗기시는 거예요? 네. 벗기고 또 다른 거 입혀. 와 우리 예쁜 교수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예뻐요. 2부에 나온 모델보다 더 예쁘세요. 감히 그 연예인하고 비교를 하시다니 그러다 욕먹어요. 맞아 욕먹어. 욕먹어. 진짜 예뻐. 여기가 얼굴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꽃송이 같아. 어 얼굴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굴이 작...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연습 내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 연습하는 거 기다려서 또 뭐 시간 맞춰서 한참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밤 9시 반 가까이 돼가는데 잘 그리고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예쁜 드레스 입고 뭘 골랐는지 아직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예쁜 드레스 입고 좋은 공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